요트를 탔을 때는 또 이제 요트 소리도 들리고 이러다 보니 네. 또 파도 소리를 잘 못 담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외홍치 해수욕장에는 좀 더 가까이 파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벌써 잘 들려요. 파도 치는 소리가 확실히 해수욕장이니까 좋다. 와 여기 근데 너무 좋다. 와 대박이다. 힐링 제대로다. 소리와 함께하는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고 이제 여행을 하니까 더 소리에 집중하게 돼. 귀 기울이게 돼. 맞아. 그게 있는데. 와 여기 와봐. 해구 바위. 이렇게 봐야 되는. 오. 아 그렇게 보는 거 맞아요? 저거. 원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언니 이렇게 봐도 그냥 보이는데요? 원래 이렇게 보는 건가? 아 이게 감성을 깨트리시네. 해구가 네. 물개라는 뜻이네. 잘 안 돼. 아 좋다. 힐링된다. 확실히 소리가 좋으니까 여기 완전 산책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느낌. 둘레길 느낌. 근데 이게 65년 만에 저기 보이면은 철조망 같은 게 있죠. 원래 여기 다 철조망이 쳐있죠. 여기가 이제 군사 기밀 네. 지역이었는데 군사 지역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를 완전 개방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저기 보면 군대 초소를 맞아요, 귀엽게 맞아요. 꾸며놨네. 와 여기에 이렇게 오 대박이다. 야 이런 거 밟는 소리 어때? 어 괜찮다. 어, 이런 거? 이런 소리? 이런 소리 한번 담자. 롤! 와 이거 대박이다. 발자국 소리 장난 아니에요? 일부러 좀 소리 좀 과장해서 넣어봤어. 아 이거 대박이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잠깐 나 여기 와, 나 여기 막 찍어야겠다. 아 여기구나. 형 남자친구 안 봤어요? 드라마? 그 송혁이님이랑 그 박보검님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부럽다 여기. 이 드라마 보면서 한 번은 꼭 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게 됐네. 속초가 촬영지인 건 알았잖아. 그쵸. 여기를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괜찮네. 오늘 난 이런 돌들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다 자연이 만들어낸 거네. 죽인다, 신기하다. 와, 오, 잘 돼 있다. 와, 진짜 좋다. 나중에 바다를 보고서 살고 싶어? 아니면 산 속에 있는 숲 안에서 살고 싶어? 전 무조건 바다. 바다? 무조건. 난 두 개 다 있는 거. 약간 이 리조트처럼. 여기가 딱이네 그럼. 오션 뷰가 너무 좋아요. 자 여기 사진 좀 찍어볼게. 승리 아, 찍어줘야지. 윙크 하나 둘셋 본인만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형만 잘 나온 거잖아 지금. 나 한 번만 찍어줄 수 그러니까 유지태 선배님 잘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다리 길게 찍어줘. 대열이 형이 꼭 찍어보고 싶다고 해야 돼. 예상 안 하나 커플들 이렇게 손잡고 하는 거. 야,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소리 한번 담아볼까? 아, 좋죠. 파도 소리? 마당바우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자, 기대진 자. 않고 이렇게 팔 쭉 뻗어가지고. 카메라 롤! 나 카메라 롤이 아니라 오디오 롤입니다. 잘 나왔네. 그래서 아무리 밑에 찍어도 커버가 안 돼요. 이거 삭제하자. 아 소리 근데 너무 좋다 왔어. 잘 담겼어?
약간 이 좀 높은 데에서 소리를 담으니까 한 곳에 있는 파도 소리가 아니라 전체에 있는 파도 소리가 좀 어울려서 나오는 것 같아. 군데군데 파도가 치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더 이쁜 소리.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보게 만든다. 진짜 힐링된다. 이제 바다 향기로를 걷다 왔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사전 조사를 미리 해봤는데 우리가 바다를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야, 준비돼 있는 리더네요. 바다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체험의 현장이 있다 그래서. 체험 현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해봤어. 아, 들어봐. 보이더라. 들어봐. 어쩐지 등에 진짜. 아, 저희가 땅이... 재료를 구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재료를 구해서 통은 있거든? 총 이쁘다. 이거 언제 준비해? 각자 한 명씩 가져와서 공병 형이 준비한 거 맞아? 오늘 아침에 형빈이 형이 막 형 막 하던데. 둘 다 맞았어. 이거랑 그리고 우와,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왠지 형빈이 형 욕을 한 이유가 있었어. 이거 사러 거기까지 갔구만. 너무 귀엽다. 나 이렇게 준비를 해봐서. 아,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오케이. 잘 쓰겠습니다. 잘 이걸로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재료를 찾자. 재료 찾고 여기서 모이자. 오케이. 오케이. 시작. 오케이. 준비 시작. 이런 데 와서 이거 안 해줄 수가 없지. 저는 일단 너무나 좋은 재료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쁘다. 이야, 이거 제대로다. 진짜 제대로다. 저 조개 껍질이 엄청 많네. 오! 뭐야 이거? 며칠 전까지 살아있었던 조개 껍데기. 손상이 덜 됐고 너무 이쁩니다. 약간 이런 거는 좀 3D 산을 표현하는데 좋을 것 같아. 산. 이거 해초인가? 이런 거 괜찮다. 이런 거 괜찮죠? 아주 나쁘지 않아. 그 바다는 또 해초류가 있죠. 역동적인 색감을 위해서 이런 미역 같은 거. 뭐 좀 했어요? 미역. 위에 달려있는 이런 거. 괜찮네. 나 끝났어. 리더 형은 뭘 줍고 있을까? 밑바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모래로 많이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모래를 좀 많이 넣습니다. 이러면 제 가방만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